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중산동에 있는 우동 전문점 우마이동에 방문했습니다. 우마이동은 안곡중학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테이블 2개, 바 테이블 8자리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총 3분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따뜻한 우동과 시원한 우동으로 나누어집니다. 따뜻한 우동은 카케우동, 츠키미우동, 새우튀김우동, 부카케우동, 크림우동이 있고 시원한 우동은 냉우동, 부카케우동, 덴부카케우동이 있습니다. 매장 벽에 메뉴의 사진들이 있어 선택을 도와줍니다. 주문하고 면 삶는 시간이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미리 전화로 주문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매콤 명란 크림우동을 주문합니다. 매콤 명란 크림우동이 나왔습니다. 얇고 넓은 그릇에 크림우동이 담겨 나옵니다. 하얀 국물 위에 빨간 명란이 포인트가 됩니다. 샐러드와 단무지가 함께 나옵니다. 명란은 보이는 양이 전부입니다. 명란 옆에 시치미가 조금 들어있어 약간 매콤한 맛을 냅니다. 면을 들어봅니다. 금방 삶은 면이 따뜻한 김을 냅니다. 명란과 함께 올려봅니다. 크림우동에 명란을 섞어줍니다. 하얀 우동면 곳곳에 명란이 묻어 맛과 향을 내줍니다. 우동면은 따뜻하고 탱글한 식감입니다. 양배추 샐러드는 숨이 약간 죽은 느낌입니다. 우동면을 덜어 먹습니다. 우동면을 한입 가득 넣고 우물우물 씹어봅니다. 고소한 크림과 쫄깃한 면이 부드럽게 씹힙니다. 크림에는 버섯이 들어있습니다. 단무지로 느끼함을 덜어줍니다. 면을 다시 덜어먹습니다. 면이 벌써 바닥을 보입니다. 면의 양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면추가는 2,000원입니다. 먹는 중에 면추가는 불구하고 주문할 때 해야 합니다. 양이 많은 편이라면 마음 편히 면추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종류의 버섯입니다. 면을 씹다가 버섯이 씹히니 재미있습니다. 면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면이 없어지는 게 아쉬울 정도로 맛있습니다. 고소한 크림이 직접 만든 우동면과 잘 어울립니다. 단무지를 먹어줍니다. 샐러드를 먹어줍니다. 면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면이라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습니다. 브로콜리와 버섯, 면들이 따라옵니다. 아쉬운 마음에 바닥을 보이는 그릇을 긁어봅니다. 그릇을 기울여 남은 국물까지 떠먹습니다. 우마이동 매콤명란 크림우동 후기는 빈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우마이동은 우동 전문점으로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우동을, 여름에는 시원한 우동을 즐길 수 있는 집입니다. 일본인이 먹더라도 분명히 맛있다고 할 집입니다. 면 삶는 시간 15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화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콤명란 크림우동은 이름에만 매콤이 들어가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더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맵기입니다. 고소한 크림우동 국물과 직접 만들어 잘 삶은 면이 잘 어울리는 메뉴입니다. 하얀 면 곳곳에 박힌 명란이 맛과 향을 더해줍니다. 다만 성인 남성 기준으로 면이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먹는 중에 면추가는 불가하니 배부르게 먹고 싶다면 마음 편히 주문할 때 면추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메뉴를 먹기 위해 분명히 또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